오늘은 아무래도 꼼장어가 좋겠어. 안녕하세요. 솔직한 생활 외식인 추룩현입니다. 오늘은 부산 서구 충무동이죠. 자갈치에 왔습니다. 10월에는 자갈치에서 큰 축제가 있고요. 부산 국제영화제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이리로 와봤습니다. 자갈치 공영 주차장 바로 밑에 있는데 여기 주차비 너무 여기입니다. 충무동 해안시장인데요. 이렇게 여러 꼼장어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저거 아이고 눈이야 저거 이 중에서 오늘 저희가 가볼 집은 이 집입니다. 40년이 넘은 부형집이라는 곳인데 깻잎 덮개찜을 할머니께서 이걸 목에서 처음 시작을 하셨다고 하네요.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아까 출발하기 전에 전화로 점심 영업 하시는 거 확인했고요. 안에는 테이블이 4개만 있네요. 평일엔 오후 5시부터 주말엔 1시부터 맞은편에 있는 저기 야외 자리도 연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꼼장어 깻잎 덮개찜을 먹으러 왔는데 1인분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이게 좀 더 보기가 좋겠네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전체가 다 쉰다고 합니다. 꽐꽐꽐꽐꽐꽐. 아 그럼 이 간판에 계신 분이? 예, 예 할머니. 할머니가 하시는데 네. 아들이 받아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가 뭐 아 사장님께서 꼼장어 손질을 해주러 오셨어요. 아참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꼼장어 손질 장면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청에 유의해주세요. 어디선가 호련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집이 한 40년 좀 넘으셨다 하더라고요. 예 어머니가 한 35년 제가 한 지가 11년째 아 여기가 꽃게 아니 깻잎 덮개찜이 원조라고 해서 왔어요. 예 네, 오늘 저희 어머니가 개발했습니다. 아 개발한 지가 한 20년 좀 됐네요. 네. 세팅이 완료됐습니다. 제가 체질적으로 꼼장어가 몸에 안 받던데 오늘 먹어보고 확실히 임상실험을 해봐야겠어요. 오늘이 어쩌면 제 인생 마지막 아이고 꼼장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얘들아 미안하다. 꼼장어는 턱이 없는 원구류이기 때문에 장어하고는 전혀 다르고요. 예전에는 지갑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가죽만 사용을 했다고 하네요. 부산에서는 꼼지락거린다고 꼼장어라고 발음을 하는데 표준어는 곰장어고요. 정식 명칭은 먹장어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건 저도 처음이에요. 곰장어는 다 국내산이고 네. 그리고 얘들은 안 먹는 놈이 없어요. 아. 자웅 동체를 해가지고 호르몬 따라 이제 순놈이 정해지고 암놈 정해지고. 와 이제 잘라요. 힘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거의 몇 시간 동안 계속 살아서 꿈틀거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손질된 꼼장어는 깻잎 이불을 퍽 덮고 이렇게 들어가서 쪄지게 됩니다. 아 이거는 찜과 구이 사이 정도가 되겠네요. 반찬은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특히 열무나 백김치에 눈이 가네요. 와 이렇게 먹는 거군요. 양념이 아닌 꼼장어는 오랜만인 것 같아요. 먹는 방법 모르죠? 네. 아니면 뭐 알겠죠? 아 네. 빨리 든다. 오 나왔습니다. 버너채로 나오네요. 오 향이 맛있어. 아 향이 좋다. 깻잎 향이. 꼼장어 깻잎 덮개찜이 나왔습니다. 소짜 3만원. 오 양념하고 짚불은 종종 먹어봤는데 생소한 비주얼입니다. 에치 참기름하고 무생채 고추간장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먹는? 이걸 깻잎을 이렇게 접시 하나 딱 놔가지고요. 네. 여기다 그냥 참기름 넣자. 아 참기름. 네. 이걸 하나 올리고 무생채 꼼장어가 뭐 생강하고 또 궁합이 맞거든요. 이렇게 하나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또똥을 말아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네. 드시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드시고서 맛있어요. 그렇게가 양파랑 이렇게 드시면 맛있어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맛이 괜찮은데요. 맛있는데. 역시 직접 먹어봐야겠어요. 일단은 싸먹지 말고 요 곰장어부터 먼저 먹어볼 건데 위에는 이렇게 깨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네요. 향이 느껴서 그런가? 전혀 안 비리네. 아 진짜 저 말대로 안 비리고 굉장히 부드러워요. 따뜻한 꼼장어 수육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데 어디 먹는 데 가면 비린 게 많거든요. 그런 맛에 먹는 사람도 많고 찜이라 그런지 안 비리네. 요거는 아까 채나물 무생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먹어봐요. 약간 콩콩한 맛인데요. 일단 싸먹어봐야겠어요. 기미코카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개가 늦었는데요. 오늘의 추룸메이트는 코카를 닮은 저의 처남입니다. 귀한데 꼼장어는 자세히 보고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때 우리 새우 먹으러 갔을 때 아 혼비백산 혼비백산 아 이제 진짜 싸먹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좀 매매 펴주고 스텝 1 따단 꼼장어를 참기름에 발라준다. 들어가고 스텝 2 따단 무생채를 올려준다. 스텝 3 고추를 적당 어떤 크기가 아 적당한 크기의 고추를 넣어준다. 스텝 4 생강은 와 근데 진짜 소주 대박 안준대. 와 소주 바로 시키고 반만 아니면 스텝 5 이번은 이제 집어치고 이제 말아서 먹으면 됩니다. 요렇게 아 근데 이게 잘
예, 각도가 깻잎이 아니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 잘 말려. 아니 이거 일단 아주 담백하고 세 가지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뭔가 허전했는데 이렇게 먹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제 사이다 하나. 네. 코카초남이 이렇게 쌈장에 찍어 먹으면 뭔가가 생각날 거라 그래서 저도 한번 쌈장에 찍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다! 약간 순대 그 오소리 감투? 그거 쌈장에 따뜻하게 해서 찍어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나왔습니다. 거친 사나이의 음료 꽈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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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우리 둘은 먹으면은 긁어 임마. 사람들이 피할 거야. 확실히 먹으라 하는 대로 해먹어야. 먹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 자, 먹으라는 이유대로 이제 젓가락 버리고 손으로 바로 싸가지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예상 가능하면서도 새롭고. 이번에는 시선지에 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심플하게 딱 이렇게만 올려서 딱, 딱 포대기에 싸듯이 이렇게 딱 들어질 것. 됐다, 왔다. 손가락 들까? 얘 빡치네, 손가락. 아, 아니 아니. 열받는다. 와, 이거는 안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됐어, 됐어. 아까 그게 낫네. 이거 양파 장아찌도 맛있어요. 약간 고깃집. 아, 이렇게 안 바쁘실 때 한 번씩 장어탕이 나올 때가 있대요. 제피가루. 서비스로 나온 건데. 살짝만. 서비스로 나온 장어탕인데 위에 방아잎이 올라가 있네요. 따로 판매도 하던데 다음 번에 와서 이 장어탕도 같이 주문을 할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부터 하고 일단 장어탕은 뭐 넉넉히 든 것 같아요. 약간 맑은 소고기 묵국과 추어탕 사이의 느낌? 밥이 막 생각나는 장어탕은 아니고 국물 안주 느낌의 딱 그 장어탕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는 방아랑 제피가 들어서 타지에서 오신 분들은 좀 어떨지. 네, 그런 부분이 걸리네요. 이거 혹시 왜 양념구이 같은 거 먹으면 뒤에 볶음밥 같은 거 해먹잖아요. 쟤는 혹시 그런 거 뭔가 있어요? 이거 뺄까요, 그러면? 아니 꼭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뭐 시. 아, 이거 여기 있어야 돼. 이거 가지고 제가. 아, 잘 남겼네. 아, 이걸 가지고 가서 해 주시네요. 저리 앞으로 들고 나가세요. 아, 네. 그래서 요거는 마무리를 어찌 하는가 궁금해 가지고. 아, 그래요. 그 깻잎도 좀 남가 놔야겠네요. 아니, 안 남가야 돼. 아, 그래. 있으니까 제가 앉아 이렇게. 아, 있으니까. 예, 잘 나가 이어드리는. 아, 네. 볶음밥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양념구이 하는 것보다는 맛이 좀 덜하다고 합니다. 아, 새로운 곳에 옮겨서 하네요. 오늘 김치를 씻어 놓거든요. 짜볼까봐. 이렇게 시슨지랑 양념장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뽁짝뽁짝 샥샥 저어주고요. 물 조금 따르고 나서 리드미컬하게 저어줍니다. 그리고 밥을 탁! 이건 일일이 이렇게 다른 예. 가볍다 예. 주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많으시겠어요? 아, 근데 손님들 하면 옷에도 튀고 예. 불편해. 우리가 해드려야 맛있어요. 아, 예. 없는 줄 알았네. 김가루, 김가루. 허. 마지막 마무리. 하더라도 그냥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볶음밥 1인분 양 2,000원이고요. 김이 오그라들어 간다. 충분히 기다렸어요. 싹 빠가지고. 싱겁다. 혹시 빨간 김치는 조금 없어요? 네, 조금만. 감사합니다. 어이, 많이 주셨네. 이거 반만 있으면 돼. 아, 예, 이거. 이거만. 예. 혹시 또 남기면 아까우니까. 예. 이게. 예. 아, 감사합니다. 바로 위에다가 엎어서 사이좋게 찢어 줍니다. 김치는 때깔로 봐도 참 화사한. 이거야. 이런 댓글 예상해 봅니다. 호일은 몸에 안 좋지 않나요? 완식. 잘 먹었습니다. 아, 양념도 먹으러 올게요. 34,000원.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네. 네, 잘 먹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꼼장어 깻잎 덮개찜이 저희는 술을 안 먹었지만 굉장히 담백하고 매력적인 술안주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딱 알려주신 대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10년 넘게 일하셨다는 이모님이 굉장히 친절하셨고요. 야외 자리가 또 오픈된다면 밤에 또 운치가 다를 것 같았어요. 자갈치 축제 기간에는 너무 붐빌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피해서 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부산 국제영화제에 오는 타지분들에게도 재밌는 메뉴로서 추천드립니다. 그럼 추루켠은 다음에도 맛있고 솔직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맛있는 식사 되세요. 안녕.